어둠이 짙은 시각. 대전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는 연주자들이 모여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 음악 연주단체입니다. 저희는 2015년에 창단 연주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70여 명의 청년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연을 많이 한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또 오케스트라로서의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극과 뮤지컬 이런 창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매년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주회를 기획해 지역 음악계에 지평을 넓혀왔는데요. 이번에는 교향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독립 선언문을 음악으로 녹여내는 창작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를 갖춘 교향악단, 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교향악과 거기에 오페라에서 연주되는 서곡, 성악가들이 부르는 아리아, 그리고 레시타티보, 그다음에 합창 이런 것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연극적인 요소를 융합하여서 새로 만든 장르입니다. 즉 말하자면 심포닉 드라마에서 그런 이제 교향악과 그 오페라의 요소와 연극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하여 새로운 장르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단악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주하게 되는 교향 시의 형식을 따르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성악가들이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10명의 독립운동가 역할을 맡아 독립선언문을 노래로 들려줍니다. 대위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지금까지 독립선언문으로 이렇게 크게 연주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1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렇게 연주가 되지 않았던 독립선언문을 의미 있게 한번 공연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임하게 됐습니다.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2019년에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적이 있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과 운명을 모티브로 한 영웅을 기리며라는 작품은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우수 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지역 음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으로 역사를 좀 기록해보자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그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독립선언문과 관련돼서 저희가 꼭 음악으로 이걸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올해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독립선언문을 노래로 들려주는 지역의 성악가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줄 특별한 무대인 만큼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처음 윤봉길 의사 역을 맡았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역을 맡으면서 과연 그분들의 마음을 달 1%라도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작곡가님께서 써주신 곡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그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공부하며 좀 더 연습할 때마다 조금씩 더 뜨거워지는 마음을 그리고 더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독립선언문을 노래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거사를 치렀던 그들의 행동에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항일정신을 음악회로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교향극 독립선언문. 내일 저녁 7시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유벨톤이 정말 열정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3월 1일 저희 이 뜻깊고 감동 있는 공연을 꼭 오셔가지고 네, 의미 있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